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핑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 디핑 소스 그러면 생각나는 게뭐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나초들 찍어 먹는 하는 소스, 디핑 소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딥이라고도 하는데 디핑 소스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왜 아보카도로 만드는 우리 과카몰이라는 거 들어봤죠? 과카몰레라는 것도 들어봤을 거고 혹시 그 토마토 살사 들어봤어요? 피코데가요라고 이제 멕시코에서 부르는데, 피코데가요라는 멕시코에서 이제 그 토마토하고 양파하고 고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파슬리 종류 이렇게 섞어서 세 가지 색깔 나오는 우리 그 피코데가요라는 토마토 살사라고 불리는 그런 디핑 소스, 이렇게 떠먹는 디핑 소스 같은 거예요. 첫 번째로 과카몰을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아보카도는 이렇게 이제 아보카도가 두 개가 있는데, 잠깐만요. 요런 스티커는 항상 벗기는 거 알죠? 항상 요리하기 전에. 아보카도가 이제 그 줄기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자라요. 이렇게 두 개가 자라는데, 요게 이제 원래 파란 건데, 한 가지에, 한 줄기에서 두 개의 열매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어원은 아후 아카들이라고 해서 고환이라고 불려요. 뭔지 느낌은 오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가지에 두개 나오는. 아보카도는 따고 나서야 익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후숙 과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후숙 과일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멜론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우리 복숭아도 또 후숙 과일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사과나 배는 바로 익어서 딴걸 먹어야 되는데, 복숭아도 사실 따서 익은 걸 먹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후숙시켜 먹는 과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과일 중에서, 사실 아보카도는 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약간 토마토과 중에 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나무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무에서 자라서 따는 거는 우리 이제 과일이라고 부르고, 요런 토마토처럼 일년생에서 자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수박 같은 것들도 있죠. 수박도 뭐 매년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일도 아니고 채소도 아닌 것, 그거는 이제 과채류라고 불러요. 과채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아보카도가, 일단 잘 익은 아보카도를 골라야 돼요. 이렇게 꼭지가 떨어지면 얘가 이제 익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살짝 또 만져보면 약간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거 있죠. 딱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거를 골라서, 자, 아보카도는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가운데를 요렇게 살짝. 가운데 씨 있는 거 알죠? 씨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살짝 비틀 거예요. 살짝. 살짝 비틀면 이렇게 과육만 남고 이렇게 또 씨가 크게 있죠. 그러면 요거는 가운데 살짝 칼로 쳐서 살짝 비틀어서 따내면 이렇게 씨만 나와요. 그러면 뭐 요거 씨는 이렇게 물에 담궈놓고 수경으로 해갖고 키우기도 해요. 키우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은 버리고, 자, 요거를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이렇게 뭐 숟가락으로 벗기는 경우도 있어요. 숟가락으로 벗기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요거를 4등분 해볼게요. 4등분. 짠. 짠. 껍질이 엄청 두꺼워요. 아보카도가 껍질이 두꺼워갖고, 엘리게이터 페어라고 그래갖고, 이게 사실 요게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 배는 이렇게 생겼고 약간 표주박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악어배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껍질만, 그래서 껍질이 엄청 두꺼워요. 껍질만 요렇게 벗겨주고 살짝 벗기면 이렇게 이제 껍질하고 이제 과육하고 분리 잘 되죠. 그래서 요렇게 과육만 쓰는 거예요. 아보카도 껍질은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보카도 안 익은 거는 사실 이게 안 돼요. 껍질이 칼로 벗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보카도를 잘 익혀야 되는데, 아보카도를 익힐 때 여러분들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쌀통에서 익히면 제일 좋아요. 쌀통에서 익히면 아보카도가 잘안 익었다 생각되면 쌀통에다 넣어놓고 며칠 이래저래 굴려놓으면 얘가 색깔이 약간 거무죽죽하게 변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안에가 약간 그 부드러운 느낌 나는 그 순간에 딱 보면 이제 아보카도가 이제 익은 거예요. 가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익은 아보카도 구하는 거, 그것도 엄청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제 꼭지 있는 부분 따주고, 필요한 거는 아보카도,
특채료가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 교육과정 홈페이지 보면 제 수업에 그 다 있는 거 알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파도 필요해요. 양파. 양파는 양파찹을 할 거예요. 양파찹 할 때 우리 칼 이렇게 이제 요거 쓰는 거 알죠? 이제. 자, 천천히. 여러분, 처음에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 손 다치니까 천천히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칼 한 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보카도하고 양파하고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아보카도가 하나면 양파가 한 반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양파도 준비됐고. 자, 잘 썰어 놓은 양파. 아보카도가 너무 많아. 하나만 넣을까요? 네 개. 하나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가 있는데 이런 토마토를 넣어도 좋은데 색깔은, 이것도 오늘 토마토 색깔이 좋네. 근데 방울토마토가 색깔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토마토를 쓰거나 이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은 제가 요거를 그냥 토마토를 이용해 볼게요. 하지만 우리 토마토 씨는 쓰지 않는 걸로. 씨는 안 쓸게요. 씨는 물만 너무 많이 생겨요. 사실 이거는 버리기는 뭐해서 이거는 우리 업장에 가면 토마토 소스 만들 때 쓰거나 그래서 또 남겨놔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토마토 소스 만들 때 한번 씁시다. 씨는 빼줘야겠죠? 씨도 빼고. 자, 그래서 토마토도 칼이 잘 들면 이렇게 밖으로 썰어도 돼요. 밖으로 썰어도 되는데 칼이 안 들면 뒤집어서 안쪽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토마토도 잘게 잘라주세요. 자, 그래서 자, 토마토도 들어갔어요. 여기에 고수가 들어가도 좋아요. 고수가 들어가도 좋고 여러분들 파슬리가 두 가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프렌치 파슬리라고 불러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거. 근데 이태리 파슬리라고 해서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샐러리 잎처럼 생긴. 다 미나리과의 식물이라서 파슬리나 고수나 미나리과의 어떤 향이 있으니까 찹을 해서 요것도 과카몰에 컬러를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들어갔어요. 파슬리 들어갔어요. 자, 이제 과카몰 한번 비벼보도록 할게요. 아보카도가 보면 되게 부드럽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이게 잘릴 정도로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스페인에서 맨 처음에 그 남미를 갔을 때 아보카도를 보고 이거를 저기 버터 대신 빵에 발라 먹었다고 할 정도로 아보카도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비는데 숟가락도 좋긴 하겠지만 없는 경우는 이제 보통 숟가락으로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사실 과카몰 만들 때 제일 좋은 게 포크. 포크로 아보카도를 이렇게 으깨주세요. 이렇게 먼저 으깨줘야 돼요. 으깨준 다음에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으깨주세요. 으깨서 아보카도를 먼저 으깨는 거예요. 토마토랑 같이 으깨면 안 돼요. 아보카도만 먼저 이렇게 으깬 다음에 약간 그 녹은 버터 같지 않아요? 그죠? 가끔 우리 학생들 중에 어머 아보카도를 무슨 맛에 먹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먹어보면 또 굉장히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섞어줄게요. 토마토랑 이제 섞어줄게요. 그릇을 잘못 고른 것 같다. 자. 자, 이렇게 섞어줬어요. 여기 이제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간이 하나도 안 됐죠. 소금, 후추 넣는 거예요. 소금, 후추. 소금. 그 다음에 후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섞어주면 요렇게 과카몰이 완성됐어요. 그럼 요걸 한번 다른 데다 덜어내 볼게요. 조금만. 자, 여기다가 아보카도 과카몰을 요렇게 담아주세요. 먹어볼까요? 맛있어요. 그 아보카도의 풍미가 쫙 올라오는 그 아보카도의 풍미. 자, 요거는 과카몰.